포인트 33, 공업재료 일반 네 번째, 연마, 광택, 접착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연마라는 것은 금속 표면 재료를 최종 다듬질로 광택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광택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이죠.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 뭐 이런 사고 나거나 막 이럴 때 이렇게 그거를 끝에 막 연마해서 사포 기계 같은 걸 따다다다닥 해서 반질반질하게 하는 작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고 광택을 되게 높여주는 작업 보셨네. 그런 것들이 바로 연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를 한번 볼까요? 아까 자동차 그런 수리점에서 했던 게 바로 그라이더 연마였죠. 그라이더 연마. 정밀도가 높고 다듬질한 면이 매끄러워 금속이나 귀금속 공예에 많이 사용되죠. 버프 연마 같은 경우는 버프 원주에 분말 연마제를 붙이고 회전시켜 거기에 공작물을 눌러대며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 헝겊이나 가죽을 댄 연마봉 해서 이런 것들 이제 특히 작은 이렇게 장식용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버프 연마. 헝겊이나 가죽 돼서 연마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전혀 연마 같은 경우는 전기 분해를 통한 연마법으로 복잡한 형상이나 강한 금속류의 연마에 사용되는 것.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연마 방법입니다. 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약은 점토 제품이나 도자기의 몸체에 유리질의 물질을 입히는 것. 그래서 어떤 통 같은 데다가 도자기 넣어서 이렇게 휙 돌리면 막 이렇게 어떤 갈색 같은 게 샥 묻혀져서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 유약을 붙이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하는데 표면을 미화시키고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것들에서도 유약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칠보. 금속의 표면에 유리질의 산화물을 접착하는 것을 우리 칠보라고 하는데요. 칠보공예 같은 거 뭐 장식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칠보, 무선칠보, 투명칠보, 성태칠보, 추기칠보 등이 있는데요. 유선칠보는 바탕 표면에 가는 금속 조각으로 문양을 만들고 그 사이에 유약을 발라서 구운 것을 유선칠보라고 부르고 무선칠보는 바탕에 경계선을 만들지 않고 유약만으로 분양을 만드는 것. 투명칠보는 바탕에 성각, 얕은 부조를 하고 그 위에 투명 유약을 바른 것. 성태칠보는 유선칠보의 바탕을 없앤 것. 추기칠보는 문양을 두드려 맡아낸 바탕에 얇은 투명 유약을 바른 것을 이런 추기칠보라고 합니다. 요즘에 레트로 바람이 불면서 다시 나전칠기도 유행이고 이런 칠보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워낙 작은 소공예들도 유행하고 원데이 클래스 하면서 이런 칠보 공예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디자인하고 접목돼서 새로운 뉴트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또 아교, 동물성 접착제로 가죽, 특히 소, 돼지나 물고기의 껍질, 뼈 등을 수산화 칼슘 수용액으로 처리하여 만든 것을 아교라고 부릅니다. 녹말풀은 식물성 접착제로서 전분이라고도 하며 녹말을 물에 풀어 끓여 만든 것을 녹말풀이라고 하죠. 합성수지 접착제로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네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패널 수지 접착제는 내수합판에 사용되는 접착제로 20에서 30도에서 도포하여 압력을 가해 경화시키는 거고 에폭시 수지 접착제 접착성 및 약품에 견디는 성질, 전기 절연성, 기계적 성질 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요소 수지 접착제는 요소와 포름알데히드의 축합으로 얻어지는 요소 수지를 사용한 열 경화성 수지 접착제고 멜라민 수지 접착제는 내수성, 내열성, 접착성, 내약품성이 양호하고 가사 시간이 길어서 취급하기 쉬운 게 바로 멜라민 수지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합성 수지 접착제가 시적으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접착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